대단하네요. 양조장사위와 정읍댁 며느리입니다. 이 시댁과 처가 각 후보의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소위 잠자는 것만 빼고 후보들의 동선과 함께하는 일명 기자들을 마크맨이라고 하는데 정말 쉴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저희 채널A 마크맨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그 대선 후보들의 면면을 어떨까 마크맨들에게 한번 다 물어봤습니다.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사실 어찌 보면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들보다 이 마크맨들이 진짜 일거수일투족 세밀한 거지 다할 수가 있어서 먼저 그렇죠.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. 문재인 후보 얘기인데 한 줄평입니다. 플래시만 터지면 점점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. 예, 이종훈 실장님, 네. 이제 문재인 후보가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능수능란 자유롭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. 근데 그렇죠. 정치는 연기잖아요. 정치인들 보면 저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있으면 사석에서는 뭐 이렇게 몸을 풀다가 지역 유권자들을 만났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. 얼굴 달라지고 자기 나이나 법관 출신이냐 아니냐 이런 거다 떠나서 달려가서 막 90도, 폴더 인사라고 부르죠. 90도 인사하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그럼 유권자들 없으면 또 조금 풀어지고. 진짜 연기랄까? 어떤 퍼포먼스가 굉장히 능해야 돼요. 그런데 5년 전부터 이제 마크맨을 했던,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로 마크맨을 했던 기자들의 평에 의하면 당시 정말 깝깝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, 그러니까 사진 기자는 더군다나 그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림을 못 만드는 거예요. 그런데 이번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. 막 힘들다가 혹은 다른 표정을 짓다가도 프레시만 터지면 딱 그림 만드는 그런 어떤 자동으로. 그래서, 와,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평을 듣는다는 겁니다. 문재인 후보는 뭐 소통 부족이 뭐 아직도 얘기가 나오는 기자들도 있지만 플래시 터지면 연출력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있어서 홍준표 후보는 땡땡 기자가 잘하지.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저홍 교수님, 저 마크맨들이 홍준표 후보는 참 기자들 이름을 잘 기억하더라라는 이게 뭐 장점이, 전부 장점이죠. 그렇죠. 기자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기자들하고 친밀감도 생기고 마크맨들하고 일체감이 생기기 때문에 뭐그 아주 기자들 도움을 사실은 받는 거죠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홍준표 후보는 언론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언론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렇죠. 그리고 기자들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. 그러면서도 또 기자들하고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때는 아주 험한 소리로 기사를 제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. 예. 그러나 지금은 뭐 대선 기간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. 기자들, 그 마크맨들 힘들지 않습니까? 저렇게 이름 불러주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기자들도 굉장히 기가 살고 재미가 있죠. 참, 홍준표 후보는 참 대단하네요. 마크맨들이 본 한 줄평에 한명 더, 뭐 나머지 분들도 있지만 순발력은 늘었는데 점점점 안철수 후보 얘기네요. 예, 이은정이님, 저희 취재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좀 난감한 질문을 할까 싶으면 이렇게 화난 얼굴로 들어와서 도무지가 난감한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. 그런데 정작 송곳 질문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하면서 소통이 좀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일선 현장 기자를 할때 마크맨 오랫동안 했습니다. 이게 사실은 마크맨이라고 하는 기자들이 한 후보를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오랫동안 저는 뭐 따라다녔었는데 예.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마크맨들 그 후보의 가장 그 어떤 내밀한 부분까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. 예. 특성 잘알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뭐몇 차례 걸쳐서 만나고 이렇게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이공계 출신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이제 그 짧게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우리 TV 토론 보시면서 답답한 걸 느끼시게 뭐냐면 좀 말을 좀 길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아닙니다,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잘라버리거든요. 예. 왜냐하면 말 자체를 좀 설명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라도 설명을 좀 길게 한다든지 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능력 이게 보면 조금 이제 그 문과생과 이과생이 좀 다른 게 뭐냐. 문과생들은 어떤 걸 표현하더라도 조금 더 이야기처럼 하거든요. 근데 이과 같은 경우는 아 그거 아니에요. 우리 저 박근혜 본인이 인문계셔서 그런 거는 일반화. 시키면 안 아니, 뭐 그렇죠.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보시면 알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똑같습니다. 뭘 물으면 딱 문장이 두 문장이 아주 길은 문장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이러면 기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. 그렇죠.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. 마크맨들이 뭐 한 줄 평 이분들은 뭐 후속크롤 없이 그냥 진정성도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데 이제 조금 소통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분은 또 반대로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뭐 마크맨들 한 줄평이 있었는데 아까 잠깐 주제로도 확인됐다시피 이제 마크맨들도 한 줄평도 있지만 처가나 시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 참 많더라고.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.
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, 여수사위 안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내 처가가 전북이고 한때 내 14개월 동안 부안 행안 3대대에서 14개월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. 그때부터 1년 2개월을 내가 이 전라북도 한때 도민이었기 때문에 나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. 빨리. 저희가 이 지금 양조장 사위와 정읍댁 며느리 이제 후보들의 이제 처가와 시댁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름을 한번 저렇게 적어본 거예요. 뭐 의리의리하다 뭐 이런 것보다 박지훈 변호사. 네. 쭉 보니까 먼저 문재인 후보는 장인 목장을 갔다가 체포된 일화가 있는데. 그렇죠. 강화도 목장사위 지금 나오고 있는데. 목장사위. 80년도입니다. 80년 5월 계엄 때 81년 뭐 그 정도에 강화도에 있는 장인의 목장에 갔다가 경찰관한테 체포된 일화도 있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좀 컸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사실은 장모가 운영하다가 운영하지 않는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예, 이준구 시장님. 네. 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점이 네. 어디 사위, 어디 며느리 이 부분이 좀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?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아니, 가만 보면 선거 때만 되면 나는 호남의 사위입니다. 나는 영남의 며느리입니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많죠. 아니,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지역의 동양 사람과 결혼해서 안 될 것 같아요. 꼭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 결혼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예 인연이 없는 것보다야 당장 가갖고 무슨 무슨 사위입니다, 무슨 무슨 며느리입니다, 무슨 무슨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시작은 할 수가 있잖아요. 그거는 거기서 표를 더 많이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작에 모두의 말 그런 말에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? 전혀 없는 인연이 없는 지역보다는. 보니까 뭐 목장사위, 여수 양조장사위, 그리고 뭐 수협조합장사위 이렇게 다 각 지역에서 그 잘 나가는 분들 유지지방으로 그렇네요. 유지들 시댁 얘기 그리고 한번 이제 정읍댁 뭐 정읍댁을 불리는 이제 호남 며느리 얘기까지 다섯 후보의 처가와 시댁 얘기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